그게 양준혁 사인이 15,000원에 파는 거예요. 15,000원? 네. 20,000원에서 25,000원? 어떻게? 20,000원도 거래가 돼요. 예, 네, 형님 좀 많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 20,000원에서 25,000원. 10년 전에 25,000원 했는데 지금 한 5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저기 성엽이나 왜 좀 유명한 선수 있잖아. 그런 애들은 뭐 얼마씩 하는 거야? 뭐 그거는 단가가 10만 원부터 위에 있어요. 10만 원? 그러니까 이승엽 뭐 300홈런 기념구는 그게 단가가 뭐 25만 원, 뭐 10만 원 위에서부터 거래가 돼. 30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,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사인볼 되게 귀해요. 둘 차고 있어. 나랑 10배나 차이 나는 거야? 이승엽 선수 사인은 좀 가격이 다르네요. 300홈런. 양준혁 씨도 그런 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사인볼들이? 있겠죠. 맞아요. 뭐 성립이나 비교해도 그만큼 차이 날 정도는 아닌데 나는 왜 5천 뭐 만 원 이래가고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. 아 진짜 정말. 아 10년 정도 지나면은 최소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가는 게 또 맞거든요. 그리고 뭐 이승엽이나 오승환 이런 선수들은 뭐 10만 원 이상 훨씬 올라가는데 제 공이 그렇게 뭐 만 원까지 갈 줄은 저도 깜짝 놀랐네요. 좀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. 맞아요. 그럴 것 같아. 오늘 어땠어? 어? 오늘 어땠어? 아 재밌지 뭐. 뭐. 근데 말이야. 왜? 지금 내 사인볼 이런 거 있잖아. 중고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흙해 지금 팔린대. 아니 그걸 왜 팔아? 그러니까. 그러지. 사인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가? 사인을 왜 그렇게 많이 해주냐면 나도 그 연예인한테 사인을 받아봤단 말이야. 특히 뭐 전재현 씨한테도 내가 받아봤잖아. 받아보니까 진짜 막 설레이고 막 떨리더라고. 근데 나한테 와서 사인을 받으려 막 그런 마음으로 받을 거 아니야. 맞아. 그지 얼마?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이가 그래? 없네. 뭐 얼마 하는지 몰라. 아니 그냥 얘기하는데 극한해. 아 진짜 사람들이? 어. 응? 왜? 5천. 뭐? 5천 원? 아니 5천 원을 파는 사람들 좀 뭐지? 5천 원 뭐지? 그러니까. 사인이 좀 번졌대. 어? 사인이 번졌대.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된 거지. 근데 이제 외국에 보면은 저런 사인공 진짜 유명한 사람들 하잖아. 저게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. 아 물론 그렇지. 근데 왜 이게 모양이야? 만 원인데 지금. 몇 천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이라고. 5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5천 원이라고 지금. 내가 이소 가치가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? 어떡해. 오빠. 어? 무료 나눔도 있어. 뭐 무료? 무료?